네, 안녕하세요. 키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포켓몬 카드와 포켓몬 팔찌입니다. 와! 이 세계의 화기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포켓몬의 감초, 귀염둥이 악당! 네,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포켓몬 카드예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2종이 나왔는데요. 롯데리아에서 카드형 금액권, 이게 아마 선물권일 거예요.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맨 처음에는 롯데리아에서 판매하다가 지금은 엔젤리너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TGI 이렇게 롯데 계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게 4월 24일날 출시가 됐는데요. 저는 매장에서 한 5월 정도에 이 카드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인기가 많아서 재발매돼서 롯데리아나 엔젤리너스 가시면 카드를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게 지금 5월 21일인데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5종이 나왔는데 이 피카츄랑 이 3명의 아이들은 4월 출시가 됐고요. 나머지 민용, 꼬부기, 망나뇽은 9월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나눠서 출시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쵸?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름 9월달에 새로운 또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나눠서 출시가 됐고, 이거는 현금으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도 구매를 안 했는데, 뭐 가끔가다 롯데리아 햄버거나 커피 같은 거 마시잖아요. 그때 현금으로 계산하느니 차라리 이 금액권을 사서 여기 있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또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귀여운 카드는 또 이렇게 태야죠. 이렇게 선물 봉투에 같이 넣어주시고요. 우선 피카츄 카드를 먼저 볼게요. 너무 이쁘죠? 피카피카. 아무래도 피카츄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포켓몬스터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꼭 나오는 상품인 것 같아요. 이 롯데리아 그리고 피카츄 옆에 이런 데는 금장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림. 뒤에는 이렇게 바코드랑 사용설명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적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카드는 이렇게 유명한 캐릭터인 꼬부기, 그리고 이상해 씨, 그리고 얘 누구지? 리자몽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얘 누구지? 리자몽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이렇게 세 명이 놀고 있는 카드고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롯데리아랑 이렇게 물결 무늬가 금장으로 되어 있어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바코드랑 사용 설명서가 적혀 있고요. 아무래도 포켓몬스터 게임 어플 다들 아시죠? 그게 유명해서 그런지 나온 상품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포켓몬 어플 게임을 안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창 처음 나올 때는 그쵸, 모두 다 핸드폰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포켓몬을 잡았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미미랑 같이 그 추운 날씨에도 열심히 잡았죠. 그러더니 중간에 업데이트돼서 롯데리아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 포켓스탑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롯데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롯데에서 아마 포켓몬스터에 대한 뭔가 상표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아쉽게 이 카드는 세븐일레븐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전 사실 이 카드를 산 이유가 세븐일레븐에서 9월 3일날 출시된 이 팔찌를 구매하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롯데 계열은 다 사용이 가능한데 세븐일레븐에서는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팔찌는 5월 3일날 출시된 포켓몬스터 팔찌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만 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잠만보도 같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안 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잠만보야 미안해.
스토리. 불타오르네. 제가 이 두 개만 산 이유가 팔찌 하나의 가격이 7,000원이에요. 근데 두 개를 사면 11,0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세 개 사면 더 할인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두 개만 사셔야 11,000원에 할인이 가능하고 또 하나 더 사시면 7,0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하나당 7,000원 가격인데 두 개에 11,000원을 하면 하나에 5,500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세 개를 구매할 때도 두 개 할인 금액밖에 안 돼서 저도 사실 되게 고민했어요. 잠옷도 되게 귀여웠거든요. 근데 미안해. 잠만보야. 미안해. 잠만보를 제외한 두 가지 상품만 구매했습니다. 아마 친구분들이랑 같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만 7,000원에 사시지 마시고 친구랑 같이 11,000원에 구매를 하셔서 5,500원에 하나씩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팔찌 뒤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열면 이렇게 팔찌가 나와요. 너무 예쁘죠? 와, 팔찌를 싸고 있는 종이에는 이렇게 피카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 앞에 피카츄가 앞에는 너무 귀여운데 뒤에 봐봐. 피카츄야. 이렇게 해서 이 나뭇잎을 안에다가 넣고 돌려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다, 그쵸? 귀여워. 여름에 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너무 귀엽죠? 보통 이렇게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그래서 쇠로 된 제품이나 스틸 제품은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팔찌는. 근데 얘는 약간 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에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너무 귀엽다. 귀여워. 다음 상품은 푸린입니다. 와, 푸린은 이렇게 포장지에서 보이지만 벚꽃을 머금고 있어요. 또 제가 또 벚꽃 덕후 아니겠습니까? 안 살 수가 없었어. 이 팔찌도 뒤에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적혀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걸쳐서 동그라미 만들어서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너무 예뻐. 푸린 하면은 캐릭터가 왜 마이크 들고 그쵸? 막 잠재우지 않아요? 푸 푸루루 푸 모든 사람을 모든 포켓몬과 사람을 재우는 푸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포장지는 또 이렇게 벚꽃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약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무궁화 같기도 하네요. 벚꽃 같기도 한데 약간 무궁화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까 피카츄는 좀 남자 여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약간 이 푸리는 여자분들 특히 그쵸? 되게 여자분들한테 특화된 팔찌인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좀 남자가 끼기에는 좀 애매한데 상관은 없지만 너무 귀엽네요.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에 관한 상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좀 영상을 늦게 찍었어요. 일하러 오는 바람에 영상을 찍어놓은 게 없어서 조금 업로드가 늦긴 했는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재발매가 또 돼가지고 아직도 세븐일레븐이랑 롯데리아 그리고 엔젤리네스에서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도 포켓몬 파티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